왔다. 아, 몇개 단출해졌어. 두 분이 지금 나와 계시네. 엄청난 이 시간을 기다려준 구독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카메라로 세팅을 해서 저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단출하죠? 많이 어려워요? 어려우면 하지 마! 저도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예약진들이 바뀌었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버전인데 우선 엔지스럽다. 어머니 물주 안녕하세요. 아빠랑 어 얼굴 용만해. 내고양 아세요? 내고양이요? 전 시즌도 하고 이번에 또 다시 맡게 됐거든요. 홍현이만의 어떤 매력을 좀 얘기해 주세요. 매력은 뭐 전국적으로 1등이지. 홍현이 하면 1등이지. 나는 그냥 완전 진짜 댓글에 홍현이 아니면 누가 하냐 많은 분들이 눌러주셔서 저도 약간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도 다시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학생 자체가 좀 올드해졌네. 송은이 선배님도 계시고 비보에서 제작 하나 했어. 이게 제가 제 새해 지금 첫 스케줄인데 오늘 마녀공장이 2024년 새해를 좀 예쁘게 꾸미자는 라인으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문약카드요. 자, 역대 최고 할인율 89%. 오늘의 왕 등촌동 프리덤. 등촌동 프리덤. 이런 분들은 저랑 너무 잘 맞아요. 고객을 즐기고 즉흥적인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 딱 봐도 프리덤이란 자체가. 시즌6에서는 협상 테이블을 완전 바꾸다 뺄 거예요. 편안하게 방송이 있네. 잘하시는 분인데 지금 약간 뭐 긴장하신 거예요. 뭐 말씀을 좀. 이 집이 아니었으면 것 같아. 네? 조금 쩔은 것 같아. 자, 어쨌든 여기가 두드려 봐도 잘 안 됐던 곳인데 이낙진의 또 클래스가 좀 남다른 것 같아. 다음 현대. 아, 오늘 온 김에 쇼핑 좀 해야 되는데. 아. 아, 마녀공장은 여기 없나? 안녕하세요. 나도 저 립이 다녔어. 이 립이 있어요? 있죠. 이걸 바르고 어딜 갔죠? 어디든 갈 수 있죠. 어디든 갈 곳은 없죠. 코스메틱 쪽이 지금 시장이 어때? 기초 제품들은 지금 몇 십만 개가 있죠? 몇 백만 개가 넘었어요. 마녀공장 제품 알아요? 알긴 알아요. 써본 적 있다 없다? 클렌징? 클렌징 오일? 좀 한 말씀 해줘요. 기운 한번 넣어주세요.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네, 갈게요. 또 올게요. 또 올게요. 살게요. 저도 고객이에요. 저희 무슨 촬영하는지 알아요? 네. 시즌 5 제가 한 걸 알고 계세요? 그럼요. 근데 이걸 다시 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매력이 있으니까 됐겠죠? 네. 자, 혹시 손을 나는 잠깐 일로 와보세요. 진짜? 제가 했던 내공항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잠깐만 저 진짜 많이 샀어요. 오늘 어디 가는지 알 것 같아요. 어디 가는데? 마녀공장. 맞죠? 옷이 공장 그리고 마녀. 이거 한번 했던 거잖아요. 그럼 그때 샀으니까 이번에는 어느 정도를 할인을 원해요? 7,000원 했으면 6,000원? 6,000원 했으면 5,000원. 자, 지금 혼자 사세요? 네. 자, 우리 선생님한테 귀한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크림이랑 세트 하나 비싼 걸로. 15만원. 딱 15만원. 성공이 진짜 맞는 거다. 아, 괜찮아. 안 하겠어. 제가 할까요? 쓱 이제 느낌이 있거든. 날 봤을 때 되게 반가워하거나 뭔가 눈빛으로 봤을 때 오, 그냥 형이는 여기 지금 왜 계시는 거야? 육아휴직. 몇 살인데? 저요? 애기, 애기가. 아, 애기 2살, 0살. 아, 두 명이나 왔어. 아, 오늘 뭐 할 것 같아요? 생각해 봤을 때. 청소? 청소. 공장 잠바를 입고. 아, 마녀! 마녀 하면 뭐야? 화장품. 마녀 공장을 써본 적 있나요? 클렌징 밤이요. 오일 말고 밤도 좋아? 아, 성분이 좋아요. 애기 낳고 얼마 안 돼서 이 성분 중요하거든. 아, 네.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육아 좀 지쳐서? 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지친 게 보여지긴 한 느껴지는 거야. 느껴지는 거야. 난 그나마 하나거든. 근데 둘은 얼마나 힘들겠어? 둘 같이 해요. 그래요? 네네. 당당하게 찍어야지 왜 몰래 찍는 거야? 혼자 왔어요? 아니, 친구로 왔어요. 잠깐 얘기 좀 해줘. 뭘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 언니 찍으러 너 옆으로 가라고. 왜 나를 좋아해요? 예뻐요. 제니, 홍현이 누가 예뻐? 근데 오늘 혹시 마녀공장은 알아요? 마녀공장 한번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그때 했을 때 클렌징 오일이 제일 좋았어요. 클렌징 오일 좋았고 또 앰플 같은 거. 앰플도 괜찮았고. 네. 그리고 그 대표님도 어떤 거 같아? 엄청 잘하셨잖아요, 그리고. 다 약간 해주는 느낌. 그분이 오늘 우리를 다시 불렀다라는 건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어요? 꺼주겠다요, 마음. 몇 프로 원해? 두 번째니까. 두 번째니까. 98% 원할게요.
뭐 사려고 왔어 여기? 운동화잘 왔어. 어디서? 나이키 여기 아까 나이키가 나왔어. 언니 손 하나. 응? 언니 손 하나. 입으면 꼭 나가. 젊은 사람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우린 어떤 관계? 저의 이거 저희 왜 더러워? 왜 더러워?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뭐 플러팅? 아 그만. 마녀공주 알아요? 마녀공주 알죠. 마녀공주 지금 클렌징 오일. 클렌징 오일 또? 들어는 봤는데 실제로 사용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구왕에서 파격적인 할인을 한다면 어떤 제품을 써보고 싶으세요? 나 무조건 선크림. 선크림? 최근에 올리브영 가서 올리브영 가서 했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키스하면 10,000원인데 아 비싸면 10,000원. 몇 퍼센트 할인해주면 누나 최고다면서 제품 구매할 것 같아요? 70% 70% 지금 만들어올게. 만약에 했으면 댓글 나중에 달아줘야 돼. 리그램도 해드릴게요. 오늘 만날 왕이 등촌동 프리덤. 등촌동 프리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면 이분의 마음을 좀 우리가 춤 추면서 자유롭게 가는 거죠. 등촌동 프리덤. 둘이 여기 왜 온 거야 지금? 저희 결혼학생 갔다가 둘 다 미국 갔다가. 어우 영어로 좀 소개해줘. 어때요? 엄마만 들어가지고 혹시 내구왕 프로 본 적 있어? 네, 있죠. 마녀공주 시즌 1 그때 사가지고 아직도 써요. 뭐 샀어? 그때 뭐 샀어? 갈색 앰플. 갈색 앰플. 그분이 또 내구왕을 하겠다 연락이 왔어. 몇 프로를 제안하면 이건 더 성공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90%. 네. 본인도 웃겨. 본인도 웃겨. 제가 사겨. 요 소개만 한번 해줘. 내구왕이랑 프로 현현이가 한다. 글로벌적인 사랑을 원한다. 내구킹 파이팅. 약간 연애한 사이? 네네. 며칠 됐어, 사귀지? 며칠 됐어. 외우고 있는 거야? 화장품 어디 있어요? 쿠션은 핏. 지우는 게 더 중요하고. 클렌징 오일은 마녀공주. 왜 마녀 사냥을 열광하는 거야, MG들이? 마녀공주. 아, 마녀공주. 직원분한테는 마녀 사냥을 나왔어. 근데 저 원래 로션도 다 그거 썼었어요. 마녀공장으로? 네. 파리프리 선크림? 저 그거 알바할 때 맨날 그거 썼어요. 우리 남자친구 뭘 전공하셨어요? 저 골프 선수. 어, 자기만 바르지 말고 좀 톤이 다르잖아. 톤 맞춰. 알겠습니다. 퍼프는 톤 맞춰야 돼. 이야, 안녕. 안녕. 사이즈. 딸의 기운을 좀 맞자. 대구왕 화이팅. 아, 여기가 제일 보고. 변신을 많이 주는데 그냥 다시 마녀공장 사무실로 가요. 내 사무실도 아니고 몇 시간 빌린 거 아니야. 여기로 오시는 건가요? 아, 또 의자 이거 안 쓰면 좀 줄게요. 이게 사람이 긴장을 하면서 해야 고추를 고추 세워야 곧 마음 부탁하셨다고 하거든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모시러 나가야 됩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새 시즌의 첫 화를 아주 마녀 공장에서 열어주셨죠. 잘술 놓으시네요. 참 여기를 만져보라고 할 수도 없고. 아, 저희가 또 약간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봐가지고 이런 데를 모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색다르네요. 저 사실 계속 내구왕 지금 세 번째거든요. 그 왜 약간 관종이세요? 아니면 뭐 뱀띠신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뱀성이야. 근데 또 이번에 바뀐 코너 속의 코너에 키워드를 주셨는데 왜 닉네임이 등촌동 프리덤은 뭐? 아 여기서 급하게 만든 건가요 작가들이? 이렇게 것도 좀 살벌한 숫자가 있네요. 역대 최고 할인율 지난 시즌에 이렇게 89%를 하셨고. 아 우리가요? 그냥 하시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 그죠? 그렇죠. 저는 뭐 제가 알기로는 편안하게 방송했는데 잘하시는 분인데 지금 약간 뭐 긴장하신 거예요 뭐. 말씀을 우리 집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네. 그래서 우리 집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이걸 잘했다. 그 본인의 그 터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동등한 입장이니까 약간 네, 조금 쪼는 것 같아요. 쪼는 것도 있고 제가 좀 어떻게 좀 기운이 어때요? 기운이 우리 기운이 꼼짝 못하시네. 예, 무슨 저한테 꼼짝을 못하셔. 아니 눈에 겁이 너무 많으셔서 뭐 얘기를 못. 보디가드 안 왔어요? 내분 아, 네, 아니 몰라요. 이거 뭐예요? 이거 저기 우리 회사 애기 엄마들이 중고민 아이 때 꼭 있어야 되는 거래요. 아니 이거는 굳이 안. 야 이거 우리 수몽환 같아. 아, 이거 중고민이가 내고 한 게 아니니까. 제 선물 하나 준비 안 하신 거예요? 아 그. 아! 중고민 선물을 주시는 거. 너무 겁에 질리셔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내고를 또 첫 해외 첫 지금 첫 화를 감사합니다. 첫 내고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깜짝 놀란 게 저는 몇십만 개 막 1위 하는 제품이 왜 이렇게 많아? 거의 1위를 여기가 다 하고 있다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왼손으로 오신 거죠. 내고를 할 거면 어떤 걸 내고 할지 뭐
5천에 갖고 오세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드릴 테니까. 5, 4, 3. 벌써부터 약간 쇠핑 냄새가. 모든 제품들이 첫 번째 원칙이 가장 안전한 성분. 조금이라도 피부에 해롭다고 생각되는 성분들은 다 빼고 좋은 성분만 골라서 담았어요. 이게 저희들 이번에 가장 많이 팔리는 그 클렌징 오일입니다. 퓨어 클렌징 오일의 성분이 돌콩 오일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돌콩이요? 쉽게 이야기하면 식용유. 이걸로 후라이도 되나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먹는 거는 비추. 그죠, 양보해야죠. 달력품 에센스는 미리한 거. 그리고 일본에서 아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뭐 제품은 말해 뭐해 다 좋으니까. 근데 어쨌든 시즌 4 때 그때 이용하셨던 분들은 전 제품 6,900원 쿠폰을 쿠폰의 왕이 되셨어요. 화끈한. 뭐 내장이나 뭐 그렇게 푸셨다고. 아닌데. 세정이 있습니다. 네, 세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간 얘기 뭐 잘 기억해봤자 뭐예요. 어쨌든 그분들은 지난 시즌에 6,900원이었다면 용의 해를 맞아서 또 뱀이 용 친구잖아요. 아, 친구보다 형님뿐이죠? 네, 형님 뭐. 그러니까 좀 형님을 위해서 또 아우가 그렇게 나서주시라는 얘기인 거지. 뭐 토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토크가 또 먹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쿠폰들에도 기대감. 그럼 이제 5,000원 정도 가야지. 5,000원 쿠폰이 나와줘야지. 5,000원 쿠폰이 나와줘야지. 아니, 어라 대표님 부담스러워. 그렇게 보실 거면 돈 내고 웃으세요. 11,000원 내세요. 그러면 5자를 5장으로 하죠. 5자를 5장이요? 쿠폰을 5장 한다고? 아, 5장. 5,000원을 아니, 아니, 아니.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6,800원에 폰을 6,800원, 100원 깎으신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 100원 그거 때문에 딱 했어요. 그냥 왜냐? 어우, 이거 땀나네. 그러면 또 제가 약간 토크쇼 같은 느낌인데 또 얼마 전에 뭐 했냐? 보드카로 또 몇 년 전에 힘들어했던 뭐. 보드카요? 저희는 이제 뾰족하게 다 조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선물을 하나 해드리려고. 아, 그때 배우자. 그때 누구와 뭐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녁에 먹다가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침대에 있더라고요. 가서 어떻게 먹으면서 뭐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안 되면 그냥 놀고 가자 이거야. 할인 안 되면 나도 나온 김에 놀고 가게. 이건 좀 봐주시죠. 대표님 너무 짠해. 아, 돈 많이 받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어떡해요. 이해하시죠? 와, 대단하시다 진짜. 아,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그럼 6,500원 6,500원 6,000원 6,000원 왜 대신에 어디서 대신에 6,500원이 어디서 나와 진짜. 지금 워낙 깎아달라고 그러시니까. 아니 제가 콩나물 깎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난 한 5,900원? 빨리 내 그림은 막 아, 그 정도까지 하지 마세요. 아, 저희가 좀 더 해야 돼 이러려고 했는데 결국에 또 똑같은 대표님이세요. 아니 그러면 저기 그러면 회의를 해보세요. 잠깐만 얼마를 생각하고 오신 거야 쿠폰을. 그 아니 우리 이제 내고 와 요번이 끝이지? 되지 않을 거지? 그런 마인드 해주세요. 잘 잡으니까 뭘 또 해? 다음 주는 왜? 다음에 하면 아마 회사 거들 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면 저기 홍희 씨 5자 이야기하셨죠? 5자! 5자 이야기하셨죠? 5자! 5,900원 5,900원! 5,900원 쿠폰! 5,900원 5,900원! 5,900원 쿠폰! 하여튼 저기 내고 더 이상 안 한 조건으로 요번 마지막 나도, 마지막 나도 뭐 어쨌든 아, 마지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내 있는 시즌까지만 하면 5,900원 아 아니 세시네. 아 근데 여기 또 뭐 열장 뭐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장난하는 거 아닌지. 아니 그건 근데 이건 장수는 이제 영향 장수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5,900원 의미가 있긴 의미가 있죠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아, 그렇지 숫자는 지난번보다는 적으면 안 되죠. 5,900원에 5자 아, 이건 퇴근해요. 그냥 끝내. 이것처럼 아니, 그것만 하려고? 이것처럼 갖고 같은 드라마가 어딨어? 그거 안 해요? 전 이걸로 만족해요. 또 더 해주시려고? 그럼 저희 신제품 중에 이번에 신제품이 이 제품도 저희들 별도로 쿠폰을 이것도 똑같이 5,900원. 아, 아닌가? 원래 얼마 돼? 원래 6,000원이야? 6,000원. 아 그래 하여튼 이거 구매했으니까 이것도 5,900원 괜찮으신 거예요? 네 괜찮아요. 아니 29,000원을 5,900원에? 대표님 5,700원 하시죠. 어, 이렇게 되면 내가 뭐가 돼? 능력 없어 보인다. 그럼 5,000원에 해! 5,000원에 해! 그러니까 저한테 900원 빼! 그냥 900원 빼! 와우!
입에 찌어다오. 요거까지? 아니, 이것도 찌어. 아, 그건 안 돼. 입은 좀 말려봐요. 각각 5천 원. 자, 각각 5천 원에 이걸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저희 시청자분들이 선착순으로 저희들 판테토인 마스크 시트가 있어요. 한 장에 4천 원인데 8만 분께 그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저 뒤에 SES 세 번 한번 보실래요? 진짜 어땠냐면 근데 이거는 괜찮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게 처음인 거야. 괜찮잖아요. 아니 레고왕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니까 후회 없이 아까 준범이 선물만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현희 씨 선물도 드리려고. 어떻게 뭐 산타 12월이 지났는데 산타 같은 분이 오셨어. 뭐죠? 그 저기 우리 집 큰 거 그거 좀 갖고 와봐. 어떻게 뭐 선물을 많이 준비하셨어. 이거 요즘 애들도 이거 더 재밌어 하잖아 이거. 네, 이걸 700개를 현희 씨가 맞춰줘요. 나도 면이 지금 재고가 700개밖에 없어. 아, 이게 남은 거를 남은 거를 안 줄 수도 있는데 소비자가가 41만 원에 여기 그 24, 28, 2억 89% 했잖아요. 더 이상 내고할 수 없게끔 100%. 그럼 뭐야? 혼자? 그냥 혼자? 선착순 700명한테 현희 씨가 쏘는 선물로 드릴게요. 왜 이렇게 큰 결정을 하십니까? 내고왕이 마지막이니까. 근데 진짜 안 나오실 것 같아. 근데 안 나오시는데 또 다른 회사로 옮겨졌을 것 같아. 그래서 또 만날 것 같아. 아니 근데 사실 지난번에 또 전품을 50%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예, 뭐 그 기분을 가야죠. 쿠폰 적용이 안 되는 품목들은 똑같이 날 순 없지. 그렇죠, 50% 할인. 아니, 똑같이 날 순 없지. 50% 지난번에 했는데 또 똑같이 50%라는 건 좀 아니야. 그건 좀. 그럼 내가 뭐가 돼? 잠깐 55%. 55%? 가지 마, 가. 아직 눈물 안 맺힌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55% 내고 성공! 오늘 그냥 5자로 가네. 다 5로 가자. 5로 가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계약서를 한번 작성하도록. 아우, 아주 그냥 신명나게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계약서 5,900원 쿠폰 몇 장 주신다고 그랬죠? 700개 무료 증정 히알루론 하이드레이팅 선크림 5,000원 전 제품 55% 할인 판매 선착순 8만 명 무료 증정 어디서 구매할 수 있죠? 공식몰 2만 원 이상 무료 배송. 이게 쿠폰 쓰면 다 2만 원 넘게 돼 있거든요. 네, 쉬다 찍어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자, 첫 단추가 중에 술술술 풀리니까 자, 내고왕 마녀공장 내고왕 홍현이 등촌동 프리덤 유근직 내고 성공! 화장품 사러 오셨어요. 저 홍일 팬이에요. 미래 꿈이 뭐야? 배우? 강렬하게 한마디 해줘. 예고왕으로 지금 데뷔할 수도 있어. 이거 기회야. 진짜 야, 진지하게. 서울의 봄. 해! 레디 액션. 그래 임마. 사살하라고 사살. 감사합니다.